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매아당의 매아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꿈 해몽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. 이 꿈을 꾸면 대박. 대박. 진짜 로또 이 꿈 꾸고 나서 로또 사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. 가능성 있다. 네. 꿈에서 내 조상님 영가 뭐 아버지네지 할머니네지 뭐 어머니네지 뭐 아니면 내 형제지간네지 이렇게 꿈에 나타날 때 나한테 돈 뭉칫돈을 주는 꿈. 뭉칫돈이요? 네. 뭉칫돈을 주는 꿈. 소연 말고 이렇게 뭉칫돈을 큰 다발씩 막 이렇게 주는 꿈들. 이런 꿈들은 재운이거든요. 재운인데 난 이럴 땐 좀 로또를 좀 사러 갔었으면 좋겠어. 번호 6개가 뭐 두들겨 맞는다고 내가 100%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재물 운이니 내가 이거 뭉칫돈을 받거나 가방에 돈다발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내가 이렇게 받아서 왔거나 막 이런 꿈 같은 경우는요 재물을 뭐 상징하는 그런 꿈들이시거든요. 그럴 때는 뭐 내가 뭐 만약에 내가 뭐 집이 안 나갔어. 이거 계약을 매매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되는 거야. 근데 이런 돈을 받았다? 그럼 어김없이 연락 와. 그리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내가 주식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걸 받았었어. 그러면 봐봐라. 내 주식 갑자기 이렇게 훅 올라갈 때도 있고. 근데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. 만약에 조상님이 주는 돈 받으면 뭐 좋다며요. 막 이래. 근데 꿈에서 동전을 줍거나 동전이요? 응. 동전을 주거나 막 이러면은 내가 이게 돈이 많이 새는 흐르는 이런 꿈들이거든. 그럴 때는 좀 누구한테 사인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. 아, 계약이나 뭐. 계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. 이렇게 내가 모르는 흐르는 돈이 생겨. 구멍이 나는 돈이. 적은 돈. 적은 돈. 적은 돈을 내가 꿈에서 주었거나 적은 돈을 받았거나. 이럴 때는. 그리고 꿈에 또 혹시 5,000원권 이런 걸 받았어. 그건 집안에 상문 든다는 소리거든. 진짜요? 집안에 누가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나? 그날은 좀 한 일주일은 일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. 돈이라고 다 똑같은 꿈이 아니거든요. 무서운데. 5,000원 안 받아야 되는데 진짜. 꿈에서 내가 누런 이런 돈들을 받으면 그래. 조상님들한테 내가 뭉칫돈을 받으면 정말 재운이 이렇게 확 열려. 그때 기회 잘 잡으셔야 돼. 근데 사람들이 아침에 꿈을 꾸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. 그러니까요.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. 그러면 뭐 어떡해. 좋지 뭐. 근데 그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돈 받았네. 그때는 효과 없어. 잘 기억을 하셔야 돼. 네. 꿈에서 할땐간 내 뭐 조상님들이 이렇게 뭉칫돈을 주거나 할 때는 로또방도 한번 뛰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난. 어떻게 뭐 감독님 한번 꿔보셨어요? 제발 좀 그런 꿈 좀 한번 꿔봤어야 되는데. 아 근데 그거를 내가 꿔야지 하면 안 꿔진다. 그러니까요. 근데 그거 쉬운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. 흔히 돼지 꿈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있잖아요. 네 돼지 꿈 이것도 재물을 말하는 그 꿈은 맞아요. 그 똥 꿈 있잖아. 막 똥가니 이렇게 막 빠졌다. 이것도 재물이거든. 근데 제일 크게 이렇게 보는 게 조상님이 이렇게 뭉칫돈 주는 거. 이거는 내가 뭐 문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. 그만큼 큰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큰 재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. 자, 조상님 전에서 뭐 나한테 뭉칫돈 줬다. 아, 이 꿈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로또방들 뛰어가봐 한번. 그리고 가서 내가 이거 가르쳐준 거잖아. 어쨌거나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로또방들 뛰어간 거잖아. 맞으신 분들은 나 짜장면 사주셔야 돼. 알았죠? 오늘도 이렇게요. 뭐 재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